느낌의 나는 아트를 표현해 보려고 해요. 그물망 소재의 샌들을 신고 여성 고객, 전체적으로 블랙 의상을 갖춰 입은 고객을 위한 단일 페디큐어 제안은? 이건 유행진한 그물 머리띠? 과연 어떤 무늬가 만들어질까요? 머리띠의 그물망을 발톱 크기로 자르더니만 투명 매니큐어를 이용해 발톱에 고정하는데요. 여기다 큐빅으로 포인트 주면 끝! 한순간에 완성된 고객 맞춤 페디큐어! 발 스타일 어떠세요? 네, 오늘 저 의상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블랙과 이런 실버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샌들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패션이 완성됐습니다. 달인을 위해 준비한 생활의 달인 미션! 이제 또 해요? 이 주에만... 아, 모르겠어요. 너무... 진짜 기발하신 것 같아요, 생활의 달인. 상상도 못할 걸 가져오셔가지고. 이번엔 또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건 사람이 아니라 귀여운 강아지 두 마리? 개 발하는 게 미션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달인, 제발 예쁘게 신가자. 귀여워. 아니, 이렇게 좁은 발톱에 다리는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달인, 저도 예쁘게 해주셔야 돼요. 귀여운 강아지들의 발톱에 표현될 달인의 실력이 기대됩니다. 일단 너무 360도 돌려서 길어요. 그리고 표현해야 될 공간이 정말 작아서 네, 예쁜 아트가 나올지 고민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앉아! 손! 손! 옳지! 손! 손! 옳지! 우선 흰색으로 발톱에 라인을 그린 뒤 핑크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예쁜 리본을 올려주는데요. 오늘의 미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얘는 까만색 매니큐어를 바로 붙여놨네. 섹시하다 얘. 웃기다. 뭐가 웃기세요? 강아지가 저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마치 진짜 하고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이번엔 흰색 바탕에 시원해 보이는 파란 비즈로 장식을 올린 뒤 강아지가 좋아하는 먹음직스러운 뼈다귀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멋진 페디큐어에 한껏 뽑는 차태까지 깜찍하고 화려한 발톱으로 변신한 요 강아지. 몰랐는데 여자기더라고요. 최대한 사랑스럽게. 두 번째 강아지는 어떤 변신을 했을까요?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는 여름, 파란색 비즈로 포인트를 주고 개들이 좋아하는 뼈다귀를 올려주는 센스. 멋있고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약간 마른 스타일로. 과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보는 이들마다 시선 집중. 우와, 호응이 끊이질 않습니다. 와, 이쁘다. 손, 손. 저 달인 덕에 스타 됐어요. 미션 성공일까요? 예, 성공해주세요.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성공. 주로 여성 고객만 상대해온 달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페디큐어 연출도 가능할까요? 아, 바캉스 가는데요. 오늘 예쁘게 좀 해서 예, 눈에 좀 확 띄게 가려고요. 여행 계획을 세운 고객의 얘기를 듣던 달인, 갑자기 뭔가를 꺼내드는데 이건 모래네요? 주저없이 발톱 위에 솔솔 모래를 뿌려주는 달인, 바캉스의 낭만을 고스란히 발톱 위에 담아내겠다고 합니다. 신기한데요? 모래를 뿌릴 거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모래를 이용해 해변을 펴낸 뒤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갈매기의 불가사리까지, 보기만 해도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소 까다로운 남성 고객 차례. 난생 처음 받아보는 페디큐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야한데요? 내 발이 아닌 것 같아. 남성 고객을 위한 달인의 제안법은? 띠를 이용해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경쾌한 이미지를 연출. 꼬마 숙녀의 페디큐어 연출법은 핑크톤으로 귀염을 살려 나이에 맞는 마린 룩을 표현했네요. 뜨거운 여름, 보기만 해도 시원한 마린 룩 페디큐어로 완성된 가족들의 바캉스 패션. 개성과 멋스러움까지 살린 달인의 연출 기법, 근사하죠? 아빠 해드린 것도 너무 재밌고 네. 네, 아주 여행 재밌게 놀다 오실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 봐보면서. 작은 발톱을 도화지 삼아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달인의 섬세한 작업. 달인은 오늘도 고객들을 위해 작업에 열중인데요. 하루 종일 이 자세 이대로 작업하는 달인, 힘드시죠? 이 자세 그대로요? 네. 몇 시간까지 일해보셨어요?